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방송 첫 주제는 사전투표에서 몰카가 설치가 된 겁니다. 왜 했을까 그런 궁금함이 있네요. 이제 18일부터 이제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백보가 붙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선거운동이 28일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됐으니까 28일부터는 이제 이런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특정 당을 비방하거나 이렇게 되면 좀 엄격하게 선거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거죠. 28일부터.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늘 나온 것이 중앙일보의 톱 뉴스입니다. 경남 사전투표소에서 몰카 발견. KT통신 스티커를 붙여 위장했다. 양산이네요. 여기는 김두관 후보하고 또 여러분들 경남 지사를 지냈던 분하고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이제 이게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이고 그다음에 인천 사전투표소 다섯 곳도 몰카가 나왔고 남동구에서 용의자를 근거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왜 그런 의도로 여러분들 그걸 했는지 궁금하네요. 자, 다음 달 5일 6일이네요. 사전투표. 그러면 5일 6일이면 뭐 일주일 남았네요.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공공장소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 양산시 A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카메라가 발견됐고 이 카메라는 2층 정수기 뒤쪽에 테이프로 부착돼 있었다. 카메라가 비추는 방향은 2층에 있는 대강당 입구 쪽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보시게 되면은 아무튼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것이 처음이라고 그렇게 하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경남에 이어서 인천 사전투표소 다섯 곳도 몰래카메라가 됐고 남동구 용의자를 근거했다. 이제 용의자가 근거했으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어떤 의도로 설치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뭐 아주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장에 실제로 몇 사람이 투표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선거가. 그 문제하고 아마 깊게 연관이 돼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추측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당일 투표는 당일 투표 선거인 명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투표해 보신 분들은 가서 신분증 제시하게 되면 명부를 보고 예, 그다음에 그걸 찾아낸 다음에 사인하고 체크하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는 몇 사람이 여러분들 투표장에 와서 표를 던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당일 투표 투표자 수는 변조하거나 위조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전투표는 몇 사람이 투표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것이 서울특별시의 2020년도 4.15 총선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차이값이거든요. 서울에는 모두 424개 동이 있습니다. 424개 동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424개 동의 차이값이거든요. 이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인고 하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크고 그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평균 12.62%만큼 크다는 이야기죠. 뭐 이런 경우는 사전투표자 수를 집어넣어주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래프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어떤 경우에도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위 변조해서 집어넣어주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데 424개 동에서 모두 다 여러분들 다 일정 비율로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일정 비율로 사전투표 투표자 수가 투입되었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 마이너스 값이 하나도 없이 나올 수 있는 것은 2분의 1의 424승인 거죠. 424번의 투표를 해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인 거죠. 이렇게 이름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사전투표소에 몰카가 발견됐다 그런 내용을 제가 보고 제가 읽으면서 내가 추측한데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기 때문에 이 그런 문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앞으로 경찰이 수사 기간이 이제 결과가 나올 거니까 이제 밝혀지겠죠. 이거 뭐 보시게 되면은 뭐 있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작업들이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국민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으니까 그게 굉장히 문제인 거죠.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값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는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몇천조 분의 몇천조도 아죠. 몇천경 뭐 이런 분의 일 정도의 확률이 발생한 거죠. 모든 선거가 그러니까 모든 선거가 그러니까 그걸 서울법대 출신들이 잘 모르니까 서울법대를 앞으로 나왔는지 뒤로 나왔는지 거꾸로 나왔는지 위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